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실수하면 얼굴이 빨개지나요? 전 몰랐는데. 아, 제가 요즘 실시간 채팅창을 보면서 저 자신을 다시 거울 삼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하여튼 귀한 분들 모셨는데 조남 잘못 불러드리면 너무 죄송하죠. 아, 근데 책만 읽다 보니까 그분이 저자분이셨던지 모르고, 아, 이제서야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실수할 때마다 저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형님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또 요즘 많이 의지하는 형님 나와 계십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형님입니까? 제가 얼굴이 자꾸 빨개지나 봐요. 네, 얼굴 좀 그 잘 자주. 자주예요? 저기 어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네. 교수님이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냥 휴일이어갖고요. 그렇네요. 축하드립니다. 어제 갑자기 또 축하님 전화하셔갖고. 바꾸자 이런 얘기 안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아, 슈카님 전화는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요. 즐거운 금요일이고 또 한국은 또 연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물론 미국장 열리지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주제를 세 가지 준비했는데 한번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즈니 실적에서 가장 놀랐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거 약간 좀 표현이 그런데요. 1타 3P의 면목을 보여준 기업도 있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진 갤럭틱의 페어 밸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먼저 볼 건데요. 다우가 34번째 사상 최고치, S&P 500이 47번째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정말 대단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좀 못 미치지만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보면 되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늘 얘기했지만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매일 하는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 뱅크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이 6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유,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금융주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금융주에 대해서. 제가 한국 주식 잘 모르니까. 근데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예. 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진짜 금융주 싫어한다. 재미가 없다. 교수님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재미가 없다. 예. 그다음에 주식이 무겁다 해서 많이 투자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까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같고요. 1.344 약간의 금융주가 올라올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올해 이맘때면 1.67 간다고 했던 게 많았는데 여전히 지금 1.3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도 한 몇 번째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주는 꼭 필요하다 포트폴리오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뱅크 아메리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디즈니 실적을 볼 건데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는데요. 네. 이 파란색 침부만 보시면 좋은데 주당 수익이 0.80 나왔죠. 전년 네. 동기가 0.08이었습니다. 우와. EPS가 10배가 커진 거죠. 이야. 순이익이 그만큼 네.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매출 역시 비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전년 동기 대비 49%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1억 1,600만 명인데 예상치를 넘어가는 수치를 보였고요. 일단은 테마파크 쪽에 첫 순이익이 발생할 정도까지 실적이 좋아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과정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한 5%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디즈니가 실적이 좋아진 것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어려웠으니까. 근데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디즈니 플러스가 1억 1,600만 명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예.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바로 이건데요.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애시당 첫 번째 런칭할 때 런칭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예.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예. 대충 연도라도. 전혀 감이 없는데요. 아시죠? 예. 2019년 11월 12일이었거든요. 19년이었어요? 2019년, 예. 디즈니 플러스가 만들어진 예. 게. 그때 첫 런칭했는데, 그때 당시에 2024년, 앞으로 3년 뒤에는, 네. 그때 당시에 생각한 게 뭐냐면, 서브스크라이버, 그러니까 구독자가 6천만, 9천만이었습니다. 예상치가. 훨씬 상회했네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지금 현재 얼마냐? 현재 1억 1,600만 명입니다. 현재. 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 예상했던 2024년에는, 지금 현재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냐면, 2억 3천만 명, 2억 6천만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년 전에 상당히 좀 목게 사실 뭐 낮은 거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과거 수치보다 몇 배입니까 이게? 한 4배 정도? 야. 한 3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실제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상당히 빨랐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만약에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인기를 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 수치를 보시면서 디즈니 플러스의 강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만약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지금 넷플릭스가 2억 900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곧 앞지를 것 같아요. 앞지르네요. 네, 앞지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의 어떤 그런 가입자에 대해서 이기는 모습이 얼마 안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 때문에 어제 넷플릭스가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쨌거나 넷플릭스는 이제 조금씩 좀 뭐라 할까요? 약간 지는 해라고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는 뜨는 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뉴스에서 핫한 뉴스 중에 하나는요.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는 11월 달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 올해요? 예, 올해. 올해면 11월이면 가을에? 네. 역시 한번 들어오면 네. 꼭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억 1천 한 600, 7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정도로 빨리 증가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가 올라오게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가 만약에 델타 변이 때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재개장이 안 되더라도 역시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가요. 하루에 3개 IB에서 목표 주가 상향되는 그런 소식을 봤는데요. 이거는 실적이 아닌 기업이 하루에 세 군데에서 목표 주가 올린 건 거의 드문 케이스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예. UBS가 올렸고요. 예. 그다음에 UBS가 184, 230 올렸고요. 그다음에 웰스파고가 219에서 240을 올렸고요. 에버코 ISI에서 187.5에서 250까지 올린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너무나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 시총이 5천억 달러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만간에 1조 달러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앞으로 주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제가도 많이 얘기했지만 엔비디아의 어떤 상승폭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성장성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센터, AI 뭐 이런 쪽에 다 쓰이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반도체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1조 달러를 간다 그러면 1조 달러가 최근에 간 기업이 페이스북이니까요. 페이스북 다음에 가는 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 교수님 아시겠지만 최근에 반도체 그 분위기 좀 아십니까? 예, 되게 안 좋아요. 오늘도 많이 빠졌고요. 한국 삼성하고 하이닉스 다 빠졌습니다. 예. 근데 그게 미국도 좀 안 좋거든요. 업황이 좀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이제 그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AMD하고 엔비디아 말고는 거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주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도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반대로 보시게 되면 이런 거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DRAM에 대한 업황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중립이죠. 네. 목표 주가를 75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75달러면 지금 뭐 완전히 주가가 많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연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언급이 안 됐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려오면서 네.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커져 있더라고요. 많이 안 좋아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이제 조금 뭐랄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좀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바로 이 페이지인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18년에 처음으로 6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지난주도 빠진 거죠. 그만큼 현재 지금 반도체 업황이 한국뿐만 아니고 다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왜 안 좋습니까 혹시? 똑같아요. DRAM 업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 때문에. 메모리입니까? 예. 역시 메모리.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메모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 윈터 이제 커밍이라고 해갖고 약간의 얼어붙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 약간의 떨어지는 사이클로 진입하는 그런 초입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메모리 쪽은 회복이 좀 더딜 걸로 보고 있다는 게 지금 모건스탠리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보시게 되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반도체 업황이 한번 안 좋아지면 많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초입이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전체의 업황의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AMD라든지 그 엔비디아 같은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 우리나라는 특히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국내 네. 주식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국내 주식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장 본부장님이 추천하셨던 금융주라든가 다른 걸로 포트를 좀 바꾸는 게 나을지를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포트를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그 반도체나 이런 걸 좀 빼고 금융이나 이런 걸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지 대표적으로 딱 집으셨어요. 한 분. 제가 이제 반도체는 네. 엔비디아에는 거의 말씀을 안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건 뭐 엔비디아를 반도체 업황에 어떤 중심에 둔 게 아니고 개별 기업적으로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경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를 사라고 말씀드린 거는 거의 한 2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왜 안 사신 거예요?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네. 사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 금융주가 사면 주가 올라간다 막 이런 개념보다는 네.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있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왜냐면 항상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수혜가 금융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제가 2년 전부터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금융주가 없으시더라고요. 없고 또 솔직히 지금 현재도 봐도 우리가 많이 보는 50개 종목 중에서는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융주. 그다음에 금융주 또 산업재 소재 같은 기업도 가져가면 좋은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주인이 분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테크 쪽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좀 분산하기를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드립니다. 꼭 장비디아하고 뱅코브 장메리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이제 방송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엔비디아가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엔비디아가 1조 달러 찍는 걸 같이 보지 않을까. 진짜로요. 지금 5천억 달러니까 두 배 가는 건데 물론 그게 한 번에 가는 거 아니죠. 덜컹덜컹 거리면서 가겠지만 그렇죠. 제가 보기엔 한 1년 반 정도 안에 가지 않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그림인데요. 모더나가 상당히 주가 올라가다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제가 모더나 굉장히 이뻐하는 주식이었어요. 과거에. 네. 근데 이제 모더나가 사실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문제예요. 속도. 과속이죠. 과속. 네. 정속 중에 해야 되는데 과속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더나의 매출을 보시게 되면 작년 대비 656배가 증가했어요. 작년 얼마였냐? 6,700억 달러. 지금은 440억 달러까지 해서 656배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야. 이게 그만큼 과거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기업이 있었나 싶을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진짜 S&P 500에 편입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가는 얼마 올라왔냐면 7배가 커졌어요. 야. 그러니까 사실 딱 놓고 보면 매출 대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네. 네. 아닌데 문제는 뭐냐? 너무 짧은 기간 동안 1년 동안에 7배가 올라온 것뿐이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모더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팔아야 되냐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 올라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네. 있는데 속도만 천천히 간다 그러면 정속주의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길게 가져가자 멀리 네. 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최고의 악재는 뭐냐면 집단 면역입니다. 집단 면역. 집단 면역하면 맞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네. 호재는 뭐냐 코로나의 독감화. 아. 독감처럼 맞는 거죠. 그럼 자주 맞아야 되니까. 네, 자주 맞아요. 오늘 바로 제가 오기 전에 나온 기사가 뭐였냐면 FDA에서 예. 다시 한번 그 3차 접종을 승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어쨌거나 그럼 뭘 맞겠습니까? 당연히 모더나죠. 당연히 모더나. 네. 가장 선호하는 게 모더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걸 본다 그러면 향후에 주가가 만약에 좀 속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꾸준히 올라간다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한 주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매출의 증가세는 꾸준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656배 커진 매출을 좀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변이에 대해서 항체를 6개월 동안 유지한다는 백신 기업이 바로 유일하거든요.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좋은 관점에서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걸 좋아하셔갖고 급등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미국은요 급등하면 반드시 쉬어갑니다. 일단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게 낫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실적을 말씀드릴 건데 에어비앤비는 보신 것처럼 적자가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도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매출이 보시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 300%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정말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기본적 전망치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CEO께서 뭐라고 했냐면 3분기 전망은 약간은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도 혹시 가을에 여행 가는 분 계십니까? 가을에? 뭐 여름휴가 갔다 왔는데 또 갈까요? 네, 그러니까 가을에 보통 이 계절에는 네. 특성이 있어요. 안 가는 특성이 있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코로나가 더 커지게 되면 당연히 안 가겠죠. 네. 그런 거 얘기하면서 약간은 조정을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많이 빠질 것 같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에어비앤비도 역시 많이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우리 국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순매수에 보게 되면 거의 탑3에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파이는 제가 좀 속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네. 소파이는 제가 어떤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미래의 핀테크 기업으로 좀 가는 기업인데 실적이 너무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는 바람에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보신 것처럼 원래 예상치는 6센트 적자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8배가 커졌습니다. 네. 예, 48센트 마이너스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약자가 커졌다고 뭐죠? 적자가 커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은 좋아졌죠. 사상 최대의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이겁니다. 지난 4월에 결제 플랫폼 회사인 갈릴레오 파이낸셜을 인수했는데 네. 이게 12억 달러 인수한 거거든요. 이 비용을 일단 반영시키면서 적자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인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한 번만 안 좋은 걸 보이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감안해도 너무 안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그러면 3분기부터는 조금 더 나은 시적을 보일 거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도어대신인데요. 도어대신 아시겠지만 한국으로 치게 되면 배달의 민족? 그렇죠. 이런 기업입니다. 어제 우리 교수님이 안 계실 때 그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네. 그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슈카님하고 이제 한국에 어떤 기업이 있냐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직방, 네, 직방 유명, 다방, 네. 꼭 다방 아십니까? 알죠. 예, 네, 그럼요. 근데 끝까지 슈카님이 다방이라는 거 없다. 예? 네? 다방은 없다. 무슨 뭐 장모부장이 다방을 좋아해요, 다방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했다가 역풍을 맞으셔서 어제 또 굉장히 곤란한 또 그런 상황에 가셨는데 아이가 농담하신 게 아니 모르셨던 거예요? 진짜 몰랐대요. 다방은 그냥 다방이지. 다방에 그게 왜 그런 게 있냐. 근데 다방이 뭐 다 방이 많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예.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이제 도어대시가 어쨌거나 배달의 민족인데 한국판 배달의 민족인데 보시는 것처럼 적자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0.19 마이너스인데 0.39 마이너스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물론 매출은 증가했죠. 그렇지만 역시 적자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국의 인스타카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인스타카트가 뭐냐면 한국으로 보게 되면 그 새벽에 배송하는 업체가 뭐죠? 그 마켓컬리. 예, 그렇죠. 딱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 그래서 아침에 문 앞에 예. 채소, 야채를 갖다 놓는 그런 기업인데 어쨌거나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뭔가 다시 한번 시너지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결렬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5.41%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도어대시 같은 기업들은 미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도어대시 같은 기업들의 상대 약점이 광고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비 항상 높이 책정이 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참고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쿠팡이 이제 어제까지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쿠팡이 아시겠지만 역시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가장 그 어제 얘기한 것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제 5조 원 매출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적자가 아직까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이제 오늘까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쿠팡도 역시 우리가 어쨌거나 시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 한국의 오른쪽에 한국의 시가총액 순인데요. 1등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2등이 SK하이닉스, 3등이 네이버인데 네. 현재 쿠팡의 오늘 시가총액 69조 원입니다. 69조 원. 야. 그럼 만약에 코스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예, 바로 사이예요. 4등이네요, 그러면. 바로 4등. 예, 예. 근데 아시겠지만 쿠팡이 이게 맞는 적자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자. 한 번도 흑자가 없었잖아요. 한 번 흑자도 없는 예, 기업이에요. 예.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69조 원의 거래가 됩니다. 야. 되는데 솔직히 한국에 오게 되면 글쎄요 카카오보다 더 높다? 네이버와 같이 간다? 아닐 거예요.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국내 잘 모르지만 제가 봐도 이건 좀 뭔가 조금 과도하게 좀 평가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쿠팡 보유하신 분은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그렇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치를 본다 그러면 네.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에 보게 되면 바로 사이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 과도하게 미국에서 평가받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적자가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이 또 평가받는 거에 반대로 주가가 또 내려오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유하신 분들은 이것도 역시 조금 만약에 뭐 당장 팔라는 것보다는 네. 재평가를 받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저도 이제 아는 분이 보여주신 건데 저는 솔직히 쿠팡이 대한민국 시총 4위에 올라올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저도 어떻게, 지금 보여주셔서 처음 알았어요. 네. 아니 어떻게 네이버랑 어떻게 거의 비슷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이게 급락해서 된 거거든요. 급락 전에는 네이버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이버 이겼고 SK 하이닉스까지 이기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만약 한국 온다고 그러면 바로 2위였거든요. 네. 그나마 급락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 4위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물론 이것 때문에 그러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늘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쿠팡을 하도 최근에 욕을 많이 해갖고 저를 이제 많이 뭐라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 보게 되면요. 심플리 월 ST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기업의 공정가치, 페어밸류를 계산하는 기업인데 오늘 발표한 게 바로 버진 갤럭틱의 페어밸류를 계산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약간 놀랍죠. 네.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페어밸류가 뭐냐면 이들이 계산한 걸 보게 되면 12달러 53센트입니다. 현재 주가 얼마냐? 25달러거든요. 반을 깎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지금 돈도 못 벌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을 계속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한 가지 상업 비행이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공고도 안 하고 예,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45만 달러의 티켓 가성 이미 발표했지만 그게 근거도 없고 네. 왜 그 나왔는지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25만 달러에 이미 예약한 600명의 승객 언제 다 할지 또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박하게 좀 죽는 모습인데 어쨌거나 이게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버진 갤럭틱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매출이 없는 기업으로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박하게 개선된다는 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게 되면 현재보다는 118.4% 밑으로 야. 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물론 그 우주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미국에서 보게 되는 객관적인 판단을 보게 되면 상당히 주가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이걸 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모 IB도 지금 목표치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해서 봤고요. 자료를 봤고 그다음에 출발 전에 한번 기사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디즈니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디즈니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고 특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거죠. 만약 가위바위보 하면 하나 빼기 할 때 있잖아요. 두 개 네.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나 잘 나가는 게 있으면 내면은 좋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가 잘 될 때는 테마파크도 있고 예. 안 될 때는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아, 그렇죠. 그걸 같이 겸비한 기업이라고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그 놀라운 가입자를 보면서 일단 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말이면 내년 초 되게 되면 넷플릭스의 가입자를 약간 넘어서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관심이 있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약간의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여행을 많이 갈 거라는 수요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델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에어비앤비에 대한 100% 회복은 일단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매월 있잖아요. 매월 순매수상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주식을 매월 매수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계속 식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확연한 어떤 모습이 나올 때 매수라는 조언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어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소파이도 역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소파이는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이제 적자가 커진 것은 갈릴레오라는 기업을 인수할 때 그 비용이 감안되면서 주가 빠진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사인데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가 FDA에서 다시 한번 3차 접종에 대해서 승인받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 갖고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네. 이미 다 결정해놓고 짜여진 각본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백신 기업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예, 예. 지금 솔직히 안 하면 델타 변이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일단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 주가의 발목을 잡을 만한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남다 아십니까? 남다 알죠. 남다 아세요? 예. 남다 훨씬 더 무서운 거잖아요. 남다. 치명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높고
제가 봤더니 칠레인가요? 굉장히 높은데 페루인가? 칠레인데 그쪽 보기에 10만 명당 600명이 사망한답니다. 10만 명당 600명이요? 예.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근데 그게 또 람다가 또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람다는 이런 모든 백신을 무력화 시킨대요. 네. 그러니까 맞아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델타에서 람다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한번 또 이들의 어떤 효능을 다시 볼 건데 현재까지는 별로 효능이 없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람다에 대한 부분도 커지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람다가 일본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백신까지 무력화시킨다면 야 이거 진짜 큰일인데. 일본은 왔습니까? 야, 일본까지는 와 있어요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죠 그럼? 이제 뭐 이러면 사실 거의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더라고요. 하여간 람다까지 걱정이 될 시기 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평생 마스크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평생 같이 해야 될 병으로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약간은 싫어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네네. 제가 게임에서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알죠. 네, 제 지인 때문에. 지인 때문에. 아, 장지인 때문에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왜요? 네, 근데 오늘 시티가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 많이 빠졌다. 그리고 충분히 수익성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하면서 지금 이럴 때 사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 각자 판단할 일이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게임을 좋아해서 좀 아시는 분들 하시면 좋겠지만 뭐 게임을 모르시는데 굳이 뭐 게임즈가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그렇게 이제 잘 모르시 사신 분들은 주식을 사신 다음 주가 좀 빠지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기사가 나왔지만. 지금 직장 내 성추행 의혹이 터지면서 예. 예, 지금 보이콧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회사에서 제 기사를 읽어봤더니 거의 만연화돼 있다. 그런 게 나와주면서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빠질 때 내가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 베팅하신 분들은 손절을 바로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 게임은 최소한 아시는 분들만 하시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떤 게임이 있습니까? 블리자드요? 네, 아 게임? 저희 때는 뭐 전설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가 있고요. 그건 이제 너무 옛날 게임이고 뭐가 있죠? 요즘에는 뭐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콜 오브 듀티 맞습니다. 그것도 예,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기업까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아 근데 물론 혹시 액티비전 블리자드 보유하신 분들이 제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가족의 어떤 그런 감정 싫어하는 기업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잠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선물의 상황을 좀 보고 맵을 보고 출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선물 상황을 보게 되면요. S&P 500이 0.11% 플러스, 다우가 0.2% 플러스, 나스닥이 0.06% 플러스로 오늘까지 3대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올라가면 솔직히 너무 좀 약간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좀 시야가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좋은 분위기를 가고 있습니다. 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맵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그 마감상을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오랜만에 빅테크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네. 특히 애플이 2%가 올라가면서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까지 그 모습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딱 전체 S&P 500 종종봉에 대한 딱 보시게 되면 하나가 딱 눈에 띄죠. 이 가운데 있는 거. 그렇네요. 이게 바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4.11%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혼자 형광색이네. 디즈니가 말이죠. 디즈니가 만약에 4-5%가 급등한다 그러면 예. 이거 한국으로 치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면 상한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보시게 되면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이 없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네 출발 상황을 좀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직 네. 출발 상황. 아, 출발 안 했습니다. 2분 네. 남았는데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뭔 여쭤볼까 하고. 아, 예. 네. 사실 아까부터 계속 머릿속에 있었던 게 람다였어요. 람다요? 네. 람다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요.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람다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퍼졌다. 네. 주가가 그럼 작년처럼 변화가 생길까요? 곤두박질 치고. 아, 곤두박질은 안 치겠죠. 시장에 네. 내성이 있고 학습하기 네. 때문에 네. 아마 남다 아니면 델타의 강했던 종목들로 돈이 또 몰리겠죠. 네.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랑 항상 움직이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아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아, 그리고 왔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 항상 투자 종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다가 와도 언젠가 또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이겨내겠죠. 남다 다음에
뭐 세트인가요? 세트, 아니, 헷갈리네. 뭐 또 뭐가 있든 하여간 네. 뭐가 오겠지 또 오겠지만 어쨌거나 뭐 과학은 발달할 것이고 또 그 와중에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 투자하는 또 분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렇죠? 오히려 람다까지 일어나면 더 다시 예전처럼 빅테크주고 더 달리고 이런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더 심해지겠죠. 람다가 온다 그러면 람다가 온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데 글쎄요. 그 람다가 그 치명도 높은데 전파력도 높을지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맘때 얘기하는 내용이 꼭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딱 오늘이 며칠입니까? 13일에 금요일 아닙니까? 네. 13일에 금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2분이 끝나고 지금 이제 45일이 곧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곧 되는 거죠. 제가 이맘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뭐냐면 미국 주식을 1억 달러 이상 보유한 모든 기관들은 예. SEC의 주식 변동분을 분기 끝나고 45일 내에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폼 13F라고 하는 건데 그 표를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그동안 뭘 보유했는지 그다음에 버크셔에서가 뭘 보유했는지 이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시작했습니까? 네. 그럼 이걸 먼저 보고 시장을 먼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출발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아까 거의 비슷합니다. S&P 500이 0.11% 출발했고요. 다우가 0.26%, 그 다음에 나스닥이 0.03%, 예, 3대 수가 다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일단 기분 좋은 출발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출발은 좋아 보이고요. 오늘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교수님 계실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5% 이상 S&P 500이죠. 네. S&P 500 지수가 5% 이상 하락하지 않고 네. 현재 190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시장에 대한 기록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종목 현황만 좀 보고 아까 못 봤던 거 보겠습니다. 자, 맵을 볼 건데요.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보게 되면 색깔이 대부분 다 우중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형광색이 하나 있네요. 예, 우중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디즈니가 4.44%로 와. 확실한 녹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포스닷컴이 오랜만에 1.7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오라클이 올라가는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이 없어 보이고요. 오늘도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에너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역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행 관련적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부킹 네. 홀딩스, 카니발 크루즈, 익스피디아,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다 예, 다 빠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그 여행 관련주들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저 아까 얘기했지만 화이저라든지 뭐 이런 관련 기업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지금 이제 3차 접종에 대한 승인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세일즈포스가 강한 모습 띄워주고 있는데 보통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 기사 없이 올라가니 그렇게 드문데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세일즈포스닷컴 아시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잠깐 보고요. 예. 이건 디즈니 기사고 마땅한 기사가 없는데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기사가 있어 올라갈까요? 올라오네요. 그 봤더니 이번에 세일즈포스닷컴이요. 아, 3일 전 기사네. 이거 아니고요. 오늘 나온 기사가 없는데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야후에 보시면 뉴스에 이게 시간별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보시게 되면 네. 왜 올라온지 알 수가 있거든요. 현재 안 보이니까 어쨌거나 말씀 못 드리지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고 없으면 뭐 다음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이유. 오늘 왜 올라가는지 기사가 안 나오네요. 일단 네.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름 갭으로 뜨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기사가 있을 텐데 아직 확인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려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구글에서요.
자, 구글에서요. whalewisdom.com이라고. 네. 예, whalewisdom.com. 예, whale wisdom. 예. 그럼 고래 고래의 지혜? 고래지혜? 왜 고래지혜? 네. 말이 이상한 하여간 네. 그렇습니다. whalewisdom.com인데 그걸 누르시게 되면 예, 딱 이렇게 열리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펀드 앤 스탁 룩업 여기서 여러분들이 네. 원하시는 거 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만약에 블랙락이다 궁금한 게 블랙락의 포트폴리오가 궁금하다 치면 예. 블랙 여러분들 이 정도는 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예, 블랙락 딱 치게 되면 지금 보신 것 딱 나오죠. 블랙락 라스트 13F 그러니까 마지막 2분기 2020년 예. 6월 30일 기준에서 올렸다는 게 포가 나오잖아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2분기 끝난 포트폴리오 변동분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 제가 실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안 열리는 거는요. 여러분들 여기 인터넷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요. 거의 인터넷이 거의 굳어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여간 안 열리네요. 네, 거의 섰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돌아가는 모습만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 2분기에 주식이 많이 팔린 거, 많이 사진 거, 그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유 기간과 평단가가 나와줍니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마찬가지고 뭐 모건스탠리 관련 것들 모든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참고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투자에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버크셔 한 번만 봐달라고 또 그러시네요. 버크셔 했어요? 네. 아 이게 인터넷이 안 돼요. 버크셔 했으면 여러분들 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면 이게 지금 뭐죠 같고요. 다시 한번 좀. 인터넷 멎었는데요. 거의 멎었나 봅니다. 네, 인터넷 거의 멎었는데요. 벅시 S에는 거의 치시면 되는데 네. 벅시 S는 참고적으로요.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2분기 끝나고 45일 되는 날이 네. 이번 주 내일 주말이거든요. 예. 아마 주말 무렵에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나오면 내일까지 쳐보고 왜냐하면 45일 이내 무조건 올려야 되는 규정 때문에 예. 반드시 올릴 거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조회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 교수님은 되십니까? 그쪽 자리에서는요? 이쪽에서 지금 저도 지금 해봤는데 안 되네요. 예.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쪽이 아니라 저쪽에 서버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혹시 예. 많은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다운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다운됐네요. 다운됐어요. 지금 갑자기 저기 헤비해지면서 예, 그런 거 예, 같습니다. 오래 예, 걸리는. 예, 그렇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사실 저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미국 증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더 느끼는 것이 참 미국 증시처럼 정직한 투자 시장 아니면 어떻게 보면 솔직한 투자 시장, 정직한보다는 솔직한이 더 낫겠네요. 실력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아직 실력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좀 더 기다려주는 그런 시장.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3%의 이 늦은 시간 같이 공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소식 들고 다시 저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우리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처럼 책을 읽거나 아니면 우리 육민혁 이사님처럼 해외 소식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우리 장 본부장님이 알려주셨던 그런 종목들을 더 딥하게 공부하거나 하면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방송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푹 쉬시고요. 그리고 건강 무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